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바리스타 커먼 학습 세 번째 강의, 바로 바리스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로스팅 상식입니다. 로스팅이라는 거 참 어렵게 다가오셨죠? 오늘 2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바리스타들이 알아야 될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스팅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국에는 유독 로스팅에 대한 환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비싸고 좋은 머신, 그런 머신에 넣어서 커피를 볶으면 훨씬 더 맛있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집에서 수망으로 커피를 볶은 경험이 있게 되면 그렇게 볶는 것과 좋은 머신에 넣어서 볶는 것과 굉장히 큰 맛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로스팅은 연금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리에 가깝습니다. 스테이크를 굽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때로는 스테이크보다 더 단순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이죠. 어떤 커피를 로스팅을 조금 못하면 완전 망쳐버리고, 로스팅을 잘하면 똑같은 커피도 엄청나게 맛있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한국에 있는 커피인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잘 볶게 되면 더 맛있어지고 더 목적에 맞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라는 게 엄청나게 크진 않다는 것이죠.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과하게 많이 익히거나 과하게 덜 익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스테이크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미디움으로 할 것이냐, 레어로 할 것이냐, 그런 것처럼 커피 로스팅은 적절한 포인트에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잘 맞게 되면 사실 커피 맛은 기본기는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자면, 속을 덜 익힐 것인지 아니면 속을 덜 익힐 것인지, 거기다가 로스터들 입장으로 가면은 이제 용량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똑같이 볶을 수가 있을 것인지, 사계절이 뚜렷한 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매 계절마다 로스팅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로스터의 기술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로스팅을 많이 하는 로스터들은 더 맛있게 하는 로스팅보다는 일정하게, 재현성이 좋게 많은 커피들을 균일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기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생두가 익어가는 과정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터들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직화식이냐, 반열풍식이냐, 열풍식이냐, 이것에 대한 개념도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직화식이라는 말은 드럼에 타공이 있거나 생두에 불이 바로 전해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로스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압력이 다르거나 불이 닿는 어떤 경우의 수가 너무 불특정하기 때문에 직화식 로스터기를 쓴다고 하면 장인의 이미지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대표적인 로스터로는 후지로얄 같은 로스팅 머신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최근에 직화식 로스팅기는 굉장히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로스팅기 중에서 하나는요, 바로 반열풍식 로스팅기입니다. 열원이 드럼에 바로 닿게 되고, 그 드럼을 통해 생두의 열을 전달하고, 그거에 더해서 열풍의 흐름이 생두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즉, 두 가지 열원이 동시에 커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죠. 이런 반열풍식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는 용량이 작은 머신들이 반열풍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로스터들은 사이즈가 해외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kg급, 800g 로스팅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되죠. 소량의 로스팅을 할 때는 열풍식이 아니라 반열풍식도 충분한 재현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커지게 되었을 때는 드럼의 열보다는 열풍으로 커피를 익혀주는 게 더 균질한 제품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 로스터의 용량이 커지면 대부분 열풍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단순히 커피 맛을 조절한다는 것에 더해서 효과적인 어떤 로스팅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예로 들자면, 드럼으로 커피를 볶게 되면 드럼의 열이라는 것은 급속하게 사람들이 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점에 커피를 빨리 배출을 하고 싶고 커피에서 열을 빼고 싶은데 드럼의 열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열을 조절해도 드럼에 있는 열이 급격하게 식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 자동 프로파일이라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느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지점에 정확한 열을 만들고 싶으면 미리미리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게 로스팅 머신이 커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열풍식으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열풍은 로스터들이 쉽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0 정도의 열을 내다가 50으로 낮추는 게 쉬운 것이죠. 하지만 드럼은 100으로 가다가 몇 초 만에 50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그리고 생두에 열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상 열풍식이 전체적으로 열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커졌을 때 효과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세계에 있는 유명한 로스팅 머신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 해도 좋을 만한 프로밭이라는 머신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열풍식 로스터인 로링, 그리고 미국산 장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디드릭, 그리고 기센, 이런 유명한 머신들이 있고요. 국산 로스터의 자존심 중에 하나인 스트롱홀드, 해외에서도 요즘 스트롱홀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한국에는 수많은 자작 로스팅기들이 있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로스팅 머신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맛의 차이가 난다기보다 어떤 편의성이나 어떤 특정 용량에 특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커피 맛은 로스팅 머신도 중요하지만 생두에서 많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로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어떤 방식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경우는 있는 것이죠. 로스팅 머신이 달라도 비슷하게 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어떤 방식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로스팅 머신마다 그 특화된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열풍식 로스팅기 로링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시간을 좀 짧게 만드는 그런 로스팅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면, 프로밭이나 반열풍식 로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로스팅 시간을 가져가려고 하면 커피콩이 굉장히 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다던가 제어가 하기 어렵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두 가지 로스팅기도 양쪽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로스팅기의 종류보다 생두의 종류가 로스팅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발효를 많이 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볶아도 로스팅 포인트가 더 어둡게 되기도 하고요. 커피콩의 크기가 작게 되면 더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커피콩의 크기가 크다면 더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서 로스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생두 선택부터, 용량 선택부터 로스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리스타 분들이 로스팅에 있어서 좀 알면 좋을 개념 중에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색도라는 개념입니다. 로스터들은 커피 로스팅의 정도를 파악할 때 이 색깔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요즘은 유기물 손실량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왜냐하면 커피 종류 따라서 색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 색깔을 수치로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색도를 수치로 표현할 때 에그트론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으로 가면은 가장 밝은 편이고 0으로 가면 어두운 편이죠. 80 정도의 색깔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라이트한 상태이고요. 70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마실 수 있는 약배전 정도입니다. 60 정도가 되면 조금 밸런스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50 정도의 색깔이 되면 중간배전이 되는 어두워지는 스타벅스의 스타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의 개념을 수치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그 수치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감각을 익히게 되면 바리스타분들로서는 정말 충분히 로스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개념이 1차 팝과 2차 크랙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로스터들은 이런 팝으로 분명히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1차 팝이라는 게 로스팅할 때 커피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1차 팝은 쉽게 얘기하면 생두 안에 있는 이 수분들이 열을 받고 수증기가 되어가며 급격하게 터져나오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생두도 원두로 가장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고요.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팝과 2차 팝을 수치와 에그트론 넘버와 연관지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차 팝이라는 현상이 어느 정도 생기는 중간에 배출을 하게 되면 에그트론 넘버가 80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팝이 거의 끝날 때, 그때쯤이 되면 에그트론 넘버가 70에서 60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팝이 터지다가 2차 팝이라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는 지점에 오면은 에그트론 넘버가 거의 6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러면 에그트론 넘버가 50 정도가 되게 되죠. 이 정도가 되면 생두의 캐릭터보다는 거의 로스팅된 향, 스타벅스의 느낌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2차 크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요, 1차 팝이라는 것은 생두에 있는 수분이 터져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면, 2차 크랙은 로스팅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들이 터져나오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팝과 2차 크랙에 따라서 커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조금은 이해가시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중에서 하나인데요, DTR과 RO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솔직히 바리스타들이 이것까지 알게 되면 사실 선을 좀 넘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도 좀 공부했다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DTR이라는 개념은 Develop Time Ratio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1차 팝이랑 연관이 많습니다. 로스팅을 할 때는 1차 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1차 팝이 터질 때부터 로스팅을 끝낼 때까지 그 시간의 비율이 전체 로스팅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표시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DTR을 조금 많이 안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로스팅기에 따라서, 그리고 볶는 프로파일에 따라서 DTR이 오히려 혼돈을 줄 때가 있거든요. 같은 18%여도 로스팅 시간이 짧으면 굉장히 어두운 상태, 로스팅 시간이 길게 되면 18%도 굉장히 라이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혼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콩을 볶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쓰는 블렌딩이 있다면 그 블렌딩에 DTR이 비슷하면 어느 정도 로스팅 포인트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R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로스팅 커먼학습도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로스팅 커먼학습도 빠르게 6강부터 10강까지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유튜브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리스타 커먼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팅 커먼학습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ROR은 무엇인가? ROR은 Rate of Rise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기울기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즉, 빈 온도의 곡선의 기울기를 표현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빈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상태면 ROR이 높은 상태이죠. 빈 온도가 상승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ROR은 0인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커피 빈의 온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들은 그래서 이 ROR 곡선을 보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로스팅을 추출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가장 로스팅으로 추출에 연관이 가는 부분은 산미입니다. 로스팅을 극단적으로 약하게 하면 오히려 산미가 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약볶음 정도가 되면 산미가 세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스팅을 더하게 되면 점점 더 산미가 약하게 됩니다. 즉, 어떤 종류의 생두인지가 아니라 로스팅 포인트가 어떤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산미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리스타 분들이라면은 로스팅 포인트를 보고 산미의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라 해서 산미가 없는 게 아니라 로스팅 포인트가 강하기 때문에 산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손님들에게 추천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에티오피아 커피나 게이샤 커피도 로스팅 포인트가 강하게 볶였다면 산미 없는 커피로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서 하나는 커피는 볶으면 볶을수록 성분이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1kg의 커피를 볶아도 약하게 볶게 되면 900g 정도가 남게 되고 강하게 볶게 되면 800g 정도가 남게 됩니다. 즉, 로스터리 입장에서는 장비전의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 추출할 때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약하게 볶은 커피들은 성분이 덜 날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유를 뽑아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포벽이 딱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뽑아내는 것도 좀 쉽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추출 수율이라는 개념에서 약하게 볶인 커피들은 수유를 많이 뽑아내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강하게 볶인 커피들은 수율이 거의 16% 정도를 뽑게 돼도 때로는 과하게 추출된 맛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추출 수율의 스펙트럼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의 종류보다 로스팅에 따라서 추출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약보존된 커피들은 추출 비율을 1:3 정도로 가져간다던가, 강하게 볶아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1:1 아니면 1:1.5 정도로 가져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추출을 조절하게 되면 훨씬 더 이론적으로 탄탄한 추출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게 되겠죠. 네, 사실 추출이라는 것은 목적에만 맞다면 잘못된 추출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추출되는 그런 떫은 맛만 좀 조심하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며 이번 커먼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